자, 미국 주식 이야기 오늘은 먼저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자면 3대 지수도 그렇고 러셀 2000 지수가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마감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어제, 야, 진짜 대단합니다. 네. 3대 지수가 전부 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러셀 2000, 중소형주 대표하는 러셀 2000까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사실은 모든 게 사상 최고치에 도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조금 아쉬운 것은 그저께는 소매 판매에 대한 지표가 안 좋았고 어제는 신규 실업수당에 대한 지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굉장히 강세로 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여러분 또한번 여러분들을 희망고문하고 있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고요. 물론 코로나가 증가하고 있지만 반면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 보니까 시장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약간 특징적으로 보게 되면 유가가 지금 48달러 40센트에 끝났는데요. 요게 이 지금 현재 가격이 팬데믹 이전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만 더 올라가면 만약에 50달러를 약간의 가볍게 올라간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약간 예상이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유가까지 올라가는 상당히 강한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더 희망고문하고 있는 부양책은 진짜 제가 물어봤는데요. 이번 주말 빠르면 이번 주말에 합의가 된다고 하는 거 그것도 기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말에 합의가 나와야 또 합의가 된 아, 걸로 그렇죠. 알아야 되는 네, 게또 그렇죠.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어제 보면 전반적인 섹터의 움직임들이 모두 양호했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빠진 업종은 딱두 가지인데 네.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업종은 아시는 것처럼 구글에 대한 규제가 또 나와주면서 페이스북, 구글이 빠지면서 약간의 하락을 보였고요. 다음에 에너지는 유가가 올라가면서 대부분의 종목이 올라갔지만 요두 종목 때문에 우리가 보이기에는 올라간 것이 보이지만 업종은 빠졌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엑슨몰루가 최근에 하락하면서 에너지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1개 업종 중에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모든 게 올라갔는데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뭐가 제일 많이 올라가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로 올라갔냐면 리츠가 올라갔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리츠는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업종의 피해주로 가장 알려진 기업인데 지금은 이제 서서히 소매점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하다 보니까 리츠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약간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있다고 보시면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아메리칸 타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던 적이 있는데 또그 이야기 이후에 바로 리츠 관련된 종목들에 있어서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모더나에 관련된 호재가 있었습니다. 어제 모더나의 주가를 또 상승하게 만든 원인이 됐는데요. 모더나 관련된 소식부터 확인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모더나. 예, 모더나가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조금 문제가 되고 있죠. 아시는 것처럼 주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여러 IB가 지금 투자금을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제는 백신 자문위원회가 열려갔고요. 백신 자문위원회에 사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FDA 공고했습니다. 빨리 긴급 상용 시행하라고 해갖고 제가 보기에는 빠르면 오늘부터 아니면 내일부터 바로 일단 시중에 백신이 보급될 것 같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현재 94.5% 효능을 보이고 있는 백신이고요. 만약에 이게 된다고 그러면 빠르게 접종이 시작할 건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18세에서 성인에게 투여하는 데큰 문제가 없다라고 일단 자문위에서 결론을 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맞으면 약간 동통 외에는 크게 부작용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혹시 이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향후에 모더나가 어느 정도 효능을 보이는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한번 맞으면 끝날지 두번 맞으면 끝날지 여러 번 맞아야 되는지를 보시면서 만약 여러 번 맞으면 매출이 증가할 수 있거든요.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모더나한테는 상당히 좋은 투자라고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워낙 상황이 위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긴급 사용 승인 소식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그동안 사실 이번 주 내내 좀 부진했던 주가의 움직임이 보였는데 어제는 좀 양봉 흐름이 나타나면서 5% 넘게 주가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건데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던 고용 지표가 지금 가장 안 좋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소매를 건들고 있고 가장 중요한 고용지표를 건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88만 4천 건인데 거의 90만 건이죠. 그러니까 지금 점점 더 줄어야 되는데 거꾸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개월째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적으로 원래 우리 여동원 앵커 저하고 늘 얘기하는 것처럼 7자 보자, 6자 보자 했다고 그러면 지금은 6자를 보여야 될 시기인데 그쵸. 6자의 거꾸로가 9자 아닙니까? 네. 거꾸로 9자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 갖고 거의 좀 많은 분들이 근접하시네요.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이렇게 보는 거죠. 시장에서는 야, 고용지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소매가 이렇게 안 좋은데 추가 보였지 안 하고 대기했어 하고 하면서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나와주고 있는 거라서 어쨌거나 지금은 안 좋은 상황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결론은 추가 부양책을 상당히 잘 갖고 보면서 추가 부양책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올라가는 시장인데요.
두 분의 어떤 얘기를 좀 빌어서 말씀드리면 노동시간이 취약해진다, 있다. 요게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인데,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프리의 이코노미스트는, 이게 상승, 그니까 이 실업자가 커지는 게, 실업자가 커지는 모습들이 안 꺾인다,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하면서, 이 고용지표에 상당히 암울한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당분간에 꺾이는 모습은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조만간 굿자를 보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안 좋은 고용지표, 경제지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부양책을 더 빨리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시장은 참 강하기 위해서는 안 좋은 것도 좋게 탈바꿈하게 되는 그러한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2만 3천 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시겠지만 중앙은행 통화 정책에 대한 정책 기준도 돼 있고 사실 이제 이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청구 없는 사회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또 이익이 올라가는 게 일조했던 기업들이 있죠. 페이팔, 스퀘어 같은 기업들이 일단 결제에 활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이게 별로 없어요. 구하려고 해도 실성이 상당히 강하고요. 지금 아마 물량이 거의 제한적으로 지금 판매가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기관 투자가 관심을 보이면서 편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수급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만간 코인베이스라고는 IPO가 나올 거라고 기대감도 있는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왜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이게 가장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시장은 워낙 그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약간 투기성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막 묻지마 숫자가 일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죠. 개인적으로 제가 보는 거는 일단 비트코인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투자하셔야지 이거 가지고 뭐 오늘 사서 내일 파고 이런 것보다는 이 비트코인에 대한 미래를 보시고 하신 분들은 투자에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거나 지금의 비트코인 모습은 과거의 모습과 다른 모습,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고 한 가지 모습은 중앙은행이 이걸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약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올라서 과도한 상승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중앙은행이나 기관 투자자 쪽에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가격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가에서는 현재 주식시장 어떻게 보는지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 내년 초 시장에 대해서 하락을 염두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텀이라고 하는 펀드 스트레 창업자가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이 펀드 스트레스의 톱니뿐만 아니고 모든 IB들이 어제도 제가 그 2020년 전망을 해드렸거든요. 저녁 네. 세미나를. 근데 이제 대부분 분들이 내년에 시장은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다만 내년 초에 약간 주의해야 될 거라고 나와주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올해 지금 현재 꾸역꾸역 올라가는 이런 시장들 아시는 것처럼 지표가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가는데 이거죠. 막상 부양책이 나와주면은 일단은 뉴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약간 조정을 받는다. 그게 언제냐면 내년 봄 정도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추가 부양책 이후에 어떤 약간의 이제 그 호재에 대한 공백이 나와주면서 내년 봄 많은 분들은 일단은 1월에서 4월까지 보고 있는데 이분은 2월까지 4월까지 해서 그때 조정을 약간 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조정폭이 약 10% 미만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큰 조정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내가 선반기가 조정을 썼고 그 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 사실 대부분 IB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은 목표치를 4,300을 보고 있는데 대부분 4,000 이상을 보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올라가는 이유의 대부분은 일단 백신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한 가지는 경기 회복에 대해서 지수가 올라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빅스 같은 경기 변동성이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시장의 좋은 점이고요. 아시겠지만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앞으로 3,000원 동안은 금리를 올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실제 금리가 많은 시장에서는 부식 매수가 답이다라고 하는 거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월가에서 나오는 또 시장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채팅 참여하시는 분들 계신데 다다님은 또 백신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제가 이제 오프닝 때 미처 사실 요즘에는 확인을 잘 못하는데 우리 예뻐요님과 레전드님을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함께 이렇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이 시간 워스트 종목과 베스트 종목을 확인해 볼 텐데요. 어제 기준으로 그 일주일 동안의 흐름에서 좋은 흐름 반대로 좋지 않았던 흐름 보였던 여섯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베스트 종목은요. 트위터와 쇼피파이, 페이팔 보도록 하겠고요. 워스트 종목은 AMC엔터와 모더나, 보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스트 종목부터 보죠. AMC엔터를 볼 텐데요. AMC엔터는 컨텐츠 관련해서 왜 안 좋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긴 하는데 왜 안 좋은 거였죠?
네, AMC 같은 경우에는 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극장 체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어제 지난주에 가장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워너브라더스에서 네. 자사가 가지고 있는 그 OTT 서비스인 HBO Max에 자신들의 내년 개봉할 그런 영화들을 네, HBO Max와 함께 같이 이렇게 극장에 상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이제 극장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소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주가가 마이너스 27.98%가 하락하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에 벌써 이제 원더우먼 1984가 개봉을 동시에 상영을 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매트릭스라든지 네네. 그런 수어사이드 스쿼드 같은 영화들도 모두 내년에 동시에 상영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OTT 시장에 있어서 네, 정말 저희가 항상 말하는 백도는 없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크인베스트에서 같은 경우에는 향후 가장 안 좋은 투자처 탑5에서 바로 이런 케이블사 또는 그런 극장가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할 정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케이블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서 2030년에 이런 케이블 방송사 수요가 44% 감소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지금 디즈니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 많으신데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극장가의 이런 주가는 계속해서 암울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콘텐츠를 소비하는 그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영화관을 예전에는 많이 찾았다면 이제는 집에서 홈 시어터를 만들고 집에서 콘텐츠를 즐기는 그러한 상황들이 더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문화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시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AMC 엔터 이번 어제 기준으로 한 주 동안 27% 넘게 하락한 워스트 종목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워스트 종목은 이제 어제 밤 기준으로는 베스트로 옮겨온 것 같아요. 모더나 확인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FDA 승인을 거의 받을 것 같다라는 소식이 전해 들렸는데요.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지난주에는 모더나가 한풀 꺾이는 그런 12%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지금 두 개의 기관에서 이렇게 안 좋은 모습들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 좋은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기도 뭐 이상한 게 사실 연초 대비해서 600%, 오늘자로 거의 650% 이상 상승한 종목이 바로 이 모더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제퍼리스의 마이클 리 같은 경우에는 매수에서 보유로 목표 주가를 $150로 제시를 했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이미 반영이 충분히 된 그런 종목이 바로 이 모더나이고 사실 이런 실적적으로 봤을 때 1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대를 하는 게 바로 이 코로나 백신인데 과연 이런 수익 랠리에 있어서 주식의 주가 반등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경쟁사이죠. 아스트라제네카나 존슨앤존슨 그리고 노바백스까지도 앞으로 백신을 출시하겠다라고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백신 경쟁사들을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도 일단 뭐 모건 스탠리에 대해서는 모더나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지금 $150로 제시하면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시장 비중으로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모더나를 보는 시각대를 좀 엇갈리고 있는 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게 괜찮은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네. 없는 시기라서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모험을 감내하고 수익을 향유할 것인지 아니면은 나는 모험을 할 수 있는 투자자는 아니다 하시면은 좀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시기가 네.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제가 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일단은 모더나에 대해서 지금 체크가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한 가지는 지금 모더나에 대한 효능,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미 긴급 승인 상용 신청을 했던 화이자에 대한 효능, 추가 나올, 앞으로 나올 거죠. 아스트라제네카의 효능, 존슨앤존슨의 효능, 노바백스의 효능을 비교해서 과연 모더나가 뛰어난지 안 뛰어난지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게 만약에 진짜 화이자보다 효능이 더 뛰어나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주가 상승은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아시겠지만 화이자를 두 번 맞으면 끝날지 모더나도 한 번 맞으면 끝날지 아니면 1년에 뭐 세 번, 네 번을 맞아야 될지 매년 맞아야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횟수에 따라서 매출이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만약에 모더나를 매수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부분 체크하시면서 만약에 그게 진짜 횟수가 증가하고 있고 효능이 뛰어나다 그러면
앞으로 몇 주는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약간 어려운 구간이지만 그 두 가지를 체크하시고 나서도 주식을 매도에 상관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꼭 체크하라고 좀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더나에 대한 추가적인 본부장님의 설명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고 우리 국내에 계시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보잉에 대한 관심이 좀 뜨거웠었는데 12월 7일 244달러를 기록하고 조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음봉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잉 확인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보잉 같은 경우에서 지금 순매수, 우리나라 순매수 같은 경우에 거의 50위 안에 들 정도로 그렇죠. 사랑받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지난주에 200억에서 300억 달러 가량의 유상증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주가의 15에서 20% 정도의 상당한 정도인데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비중 축소 그리고 목표 주가를 165달러를 이렇게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787 드림라이너 모델 같은 경우에 기존 결함 자체 조사를 다시 한번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안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래도 좋은 소식들을 지난주에 많이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737 맥스 기종이 지금 상업비행 재개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던 모습들이고요.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 하나는 바로 이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약 8,000대가량의 보잉 747 화물기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백신이 점점 상용화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화물기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잉에 대해서도 사실 늘 보잉 나오면은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이제 실적에 대해서 지금 사실 업황에 대해서 확실한 부분이 없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늘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잉도 12월 29일 날 아메리카 에어라인이 지금 마이애미에서 뉴욕까지 가는 그 기종에 그게 737 맥스 기종이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게 잘 뜨고 나면은 아마 보잉 747 맥스 기종에 대한 우려들이 약간 쉽게 내려갈 거기 때문에 일단 많은 분들은 12월 29일 날 그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운행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그걸 한번 띄우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워낙 연료 효율이 좋아갖고 아마 많은 비행기가 뜨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아마 이 보잉 주가의 어떤 앞으로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여행 재개가 되지 않아도 보잉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종에 대한 안 좋았던 그런 부분이 불확실성이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은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채팅창 통해서 노후 부자대기님이 어제 저녁에 실시한 2021년 미국 주식 전망 세미나 잘 봤습니다. 다시 보기로도 두 번 봤는데 좋은 정보도 많고 도움도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어제 사실 저도 잠깐 들어가서 조용히 보다 나갔어요. 우리 장본부장님과 이 교수님이 열띠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그 시청률이 좋았던 것은 물론 제 자랑이 아니고요. 제가 어제 진행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생기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으셨더라고요. 여기 어제 거기 앉으셨습니다. 이 교수님 여기 앉으시고 이제 우리 장본부장님은 저의 자리를 자꾸 이제 이렇게 위협하는 그런 존재로 제가 여기고 앞으로 좀 경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드원 앵커님의 자리를 넘보겠습니다. 어제 하루만 살짝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베스트 종목 이어서 확인해보죠. 첫 번째 종목은 트위터네요. 트위터가 최근에 정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역사상 최고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주에 15.48%가 올라가면서 베스트 1위로 뽑혔는데요. 이런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여도원 앵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트위터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여기에 대한 제 개인의 생각을 전달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굉장히 광고가 수익이 줄었지만 내년도에는 또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유명한 분들이 많이 쓰잖아요. 물론 트럼프도 쓰셨고 일론 머스크 쓰고 있고 쓰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저명한 분들이 많이 쓰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말 좋은 점이 최근에 스냅이라고 하는 또 젊은 분들이 좋아하고 쓰고 있는 그와 같이 파트너십을 맺는 그런 모습을 보여갔고요. 스냅이 워낙 강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트위터가 여기에 대해서 플러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너지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많이 깔려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스냅이라든지 핀터레스트에 비해 상당히 좀 저렴하게 지금 현재 주가가 생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점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JP모건 체이스의 현재보다는 무려
60%가 높은 주가에 지시했는데 무려 65달러에 지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내년도 온라인 광고에 대한 급증을 모습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아까 얘기해서 사용 안 하고 있을까 모르겠지만 오늘 통해서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처음 한번 계정을 만들어 보고요. 한번 사용하면서 네. 직접 한 말씀을 들어볼게요. 아, 네. 이게 체험을 해서 사실 본인이 느껴야 되잖아요. 이런 그렇죠. 써봐야 같은데. 되는데. 못 쓰잖아요, 지금. 네네. 요즘에 그 쓰지 않잖아요. 저는 안 쓰니까, 그럼 본부장님이 네. 트위터 맡으시고, 저는 그 다음 쇼피파이를 제가 맡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각자의 소감을. 네. 너무 좋죠. 예. 지금 주가가 어제도 장중에 4%까지 올랐다가 맞습니다. 2% 예.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됐는데 사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해외 모를 쇼피파이로 구축을 하고 페이팔을 통해서 결제 시스템을 연동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자는 사이에 네덜란드에서 주문이 들어왔어요. 너무 신기해요. 네덜란드에서요? 네. 네덜란드에서 저희 제품을 주문했고 최근에 이제 이태리 쪽에서 주문이 좀 들어오는데 밀란에 봉쇄가 돼서 제가 제품을 지금 3주째 못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사실 제가 쇼피파이가 없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싶은데 이에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고객이 늘어나고 있고 관련된 매출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베스트 두 번째 종목을 이제 쇼피파이로 잡았는데요. 11.47%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도원 앵커의 홈페이지에 와서 네덜란드 분이 주문하셨고 그쵸. 이태리에서 주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연달아 호재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딱 한마디에 말씀드린 이건 끝나거든요. 네. 지금 암마존과 유사하게 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수료 잠재력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프 베조스가 천하의 제프 베조스가 이걸 약간 두려워하고 있어요. 워낙 흥자를 크게 하다 보니까 그쵸.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자체가 일단은 쇼피파이에 대한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쇼페라고 하는 어제 말씀드렸죠. 쇼페라고 하는 고 약간의 편하게 쓸 수 있는 결제 프로그램 그게 일단 확장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 나오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는 프로그램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도원 앵커 같은 수많은 중소상인들이 만약에 쇼피파이가 없었다면 어떻게 해외 주문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아마존 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회사가 바로 쇼피파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상승은 더 유지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쇼피파이가 너무나 구축이 사실 쉽거든요. 아마존도 저도 도전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을 하는 입장이니까 각 상품별로 그 수출 코드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거 그렇죠. 자체가 너무 어렵고 그런데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전혀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우리가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베스트 3 페이팔입니다. 이것도 너무 좋아요. 예, 네. 페이팔 하기 전에 그럼 혹시 그 쇼피파이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혹시 사용하기가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그 플랫폼 자체를 처음 접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버튼이 뭔지 모르고 다 영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참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데 또 그걸 또 이제 한국어 버전으로 좀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 바꿀 수 있고 지금 서비스가 워낙에 한국 쪽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쇼피파이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쉽고 그냥 너무 고급스럽게 홈페이지를 그냥 제작해줘요. 거기서 알아서. 너무 쉽습니다. 이상은 쇼피파이의 0.0001% 수익을 올려주고 계시는 여도원 앵커의 산증인. 산 증인으로서의 어떤 얘기였습니다. 네네. 일단 쇼피파이를 이용하시면서 또 한 번의 그 온라인 결제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페이팔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쵸.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는 9.2%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대열에 들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비트코인 23,000달러가 도달한 것과 똑같은 어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일부 결제에 쓰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그걸 인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일부 보험사, 연금 펀드 같이 기관 투자가들이 쓰고 있는 것처럼 뭔가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약간 공인된 어떤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봉쇄량이 만약 해제가 된다 그러면 억눌렸던 수요가 나오지면서 만약에 서진다 그러면 이런 종목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밖에 나가서 물건을 구매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페이팔이 온라인 결제 대상 중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일 거고요. 만약에 오늘은 이제 페이팔이 아니지만 페이팔 플러스 스퀘어까지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페이팔 스퀘어는 똑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일 건데 늘 얘기하지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이런 온라인 결제 시장은 이제 시작이다.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주가 상승은 일단은 희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큰다 그러면 일각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회사가 될 수 있다. 그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페이팔 마피아라는 말까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페이팔 창업자들이 나와서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 페이팔이 갖고 있는 의미가 대단하기 때문에
페이팔의 주가 상승도 여전히 더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베스트 종목은 트위터와 쇼피파이, 페이팔까지 봤고요. 우리 낙타님이 본부장님 언제 뉴욕 증권거래소 가셨나요? 하는데 화면이 정말 리얼하죠. 진짜 두 분이 뉴욕에 계신 것 같고 지금 네. 또 채널K 플레이어상 통해서는 저에게 이제 뭘 파냐 여쭤봤는데 제가 늘 블링블링하죠. 네, 주얼리로 위주로 제가 또 해외물을 구축해서 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좀 자세하게 예, 설명해 주시죠.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 플러스에서 네. 오늘 크리스마스가 아니지만 네. 일주일 뒤지만 미리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선물이요? 예, 예. 14일 동안 무료 체험을 하는데 무료로 즐기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걸 가입하는 방법은 처음에 영문 글로벌 MTS를 처치하시고요. 까시고 그다음에 들어오신 다음에 프리미엄에 가셔갖고 미주미 초이스 선택하시고 신청하시면 끝나는데 그럼 그때부터 14일 동안 쓰시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매월 한 번씩 온라인으로 유료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네. 미주미 자체에서. 근데 이번에 미주미 초이스에 가입하신 모든 분들한테 내일 토요일 날 진행하는 예, 유료 세미나를 무료로 들을 수 있게끔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루만. 예, 와, 그러니까 저희가 상당한 많은 비용을 받고 있는데, 네, 하루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무료로. 여러분, 이날 놓치시면 안 돼요. 예, 네. 놓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 이거 놓치시면 나중에 정말 그, 난감하시거든요. 예. 꼭 보시라고 조언 드리겠고요. 한번 네. 보시면 빠져듭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에 진행할 거니까 미리 까시고, 네. 여기 딱 들어와 계시면 착 열리면서, 예, 잘생긴 저의 얼굴과 우리 또 이현희 교수님 얼굴이 보일 거니까 네네.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요 세미나 12월 19일 오전 10시 잊지 마시고요. 미리 앱 까셔서 앱 깐다는 말 좀 앱을 설치하셔서 관련된 서비스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체크 포인트는 실적 발표 몇 가지 확인해 볼까요? 예, 오늘 실적은 나이키하고 카니발이 있는데 네. 예, 나이키는 엄청 좋을 것 같고요. 예, 카니발은 엄청 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일단은 안 좋을 것 같다는 것은 그 그냥 제 생각이고 절대치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기준치만 넘어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이키는 워낙 좋은 기업이니까 근데 카니발은 워낙 바닥을 쳤다는 의견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제시한 어떤 그 선보다는 네. 좋게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 핵심은 이게 아니고 어제 이제 백신 자문위가 끝나면서 모더나에 대한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긴급 사용 승인을. 그러니까 이제 FDA에서 그걸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오늘 나올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제 오늘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화이자에서 백신이 모더나가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장이 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FDA가 수락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마 오늘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주미 오늘의 종목 발굴은 지금 오전에 문자 메시지로 이미 전송이 됐던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덱스를 예. 비롯해서 다양한 종목들도 올라와 있네요. 예, 다양한 종목인데 오늘은 존슨앤존슨을 말씀드릴 건데요. 네. 존슨앤존슨은 아시겠지만 과거에 베이비 파우더 유명한 회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수술용 로봇까지 만들 정도로 상당히 사업 다각화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화이자, 모더나가 일단 긴급 승인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다음이 존슨앤존슨의 백신을 좀 점치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의 존슨앤존슨 모습은 과거의 소비자 업체에서 지금은 의료 업체로 바뀌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더 많은 변모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존슨앤존슨 주가 역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미주미 초이스의 종목 발굴 내용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이제 우리 아까 노부자 대기님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 어제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꼭 보시길 바란다. 도움이 많이 될 거다 하시는데 지금 키움증권 유튜브에도 저희가 동영상을 올려뒀습니다. 오늘 오전에 올려뒀고요. 미리 보는 2021년 미국 주식 시장 전망이라는 영상을 저희가 풀버전으로 지금 1시간 49분짜리로 올려뒀으니까요. 라디오 들으시는 것처럼 틀어두셔도 좋고 꼭 이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선물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